고양이 어떻게 울지? 고양이가 이 물고기 먹었거든. 씨, 물이 없구나. 너 준범일 거야? 먹어요? 좋아요. 네네네. 먹어요. 씨, 어떤 거 좋아하니? 씨, 어떤 거 먹을래요? 둘, 두 개 다. 씨, 하나만, 하나만. 씨, 하나 먹을 거면 which one do you want? Give one to two.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Say thank you. 우리 알아듣는구나. 알아들어요. Who wants strawberry milk? Say me. 우와. 우와. 야, 연준범. 그 아빠 긴장했어. 갑자기 왜 연준범 왜요? 왜냐면 또 언어에 너무 몇 개 국어야? 광동어랑 영어, 한국어, 그다음은요? 만다린 중국어. 我会说中文，也会说广东话. His invariable answer will be to get rank. 혜리 엄마는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에도 능통한 완전 외국어 능력자시죠? 그렇죠.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대요.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 아빠는 뭐야? 이게 불타오르는 엄마 아빠를 보니까 아니 이거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영어 교육 관심 많으시잖아요. 전 계속 얘기해줬어요 영어로. 아니 근데도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복잡하거나 했으면 애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고민했던 게 지금 한국어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영어를 그죠? 맞아. 잘하는 게 이게 맞나? 오히려 연계국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이었는데 아니 나 오히려 지금 국어 영어 구별 못할 때 지금 해야 된다고. 모를 때 그냥 그 말에 오케이 난 그냥 영어를 해야겠다. 계속 물어봐줘야 되겠구나. 아빠는 어떻게 지금 플리마켓인데 지금 언어 얘기 저기 보지도 않아 지금. 되게 중요하지 않아? 아빠 지금 불타오르셨어. 그 나중에 쉬우는. 어? 왔다. 여기 좀. 어? 아 자세 잡았어. 이야. 뭐야? 갑자기 돌변했어. 뭐야? 우와. 이 음악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돼요. 태권도. 아빠가 태권도 능력자잖아요. 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많이 접했겠네요. 우와. 우와. 아, 너무 진지해 지금. 슈. 두. 아니 자세가. 오우. 슛. 어머. 발차기. 뭐야? 발차기. 이야. 왔다. 너는 왜 심장이 뛰어? 너는 심장이 왜 뛰어 갑자기? 우와. 아니 22개월 맞아요? 그렇지. 좋아. 오, 그렇지. 좋아. 오. 그렇지. 우와. 자. 우와. 악당들 다 물리치겠는데? 진짜 완전 아빠의 DNA를 물려받았네요. 태권도. 예. 아니 심장은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멋졌어. 이상하게 막 끌어올라마? 진짜 멋있다. 일로 와봐. 준범 일로 와봐. 아빠 손 잡아봐. 그렇지? 불타오릅니다. 잘 받았습니다. 준범이 발차기! 아! 준범 발차기! 아! 준범 발차기! 방금 왜 발차기 했어? 어? 준범이 발차기 좀 나오는 거 같은데? 준범 발차기 해보세요. 준범 발차기 해보세요. 이야 이거 됐어. 뭐든 했어. 나 오늘 쇼핑하고 싶다. 아니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세요. 진짜 나는 오늘 바겐세일. 완전 바겐세일. 저 쇼파는 얼마예요? 이 쇼파는 10,000원. 그래요? 네. 아니 아까 시우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앉아보고 그랬잖아 그치? 시우 여기 한번 앉아볼까요? 시우 앉아봐. 너 거야. 너 거다. 시우 어때? 폼이 난다. 뭐야? 어? 오, 준범이 나 질투한다. 좋아, 안 좋아? So you like it? Like it? Yes? Yeah! 오케이. 준범한테 쉬어, 괜찮으니까. 어? 관심 없다. 준범이가 동그리가 질투를 하는구나. 준범이 질투해?
너 이런 거 처음 봤네. 그러니까 너도 보통 애는 아니다, 준범아. 이게 딱 한 줄. 잘 자리 딱 잡았네, 지금. 시우야, 일로 와봐. 이것도 플리마켓에 내놔야 되겠다. 준범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이 동갑이라는 걸 느끼는 건가요? 이거는? 16개월에서 6만 원 분명 아빠가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준범아. 끼요. 네 거야. 못 죽겠어.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네? 뭔데, 얘다. 아니야. 그치, 뭔가 오전만 해도 언니 형들한테는 질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뭐지? 왜냐면 아까 3살, 4살 애한테 안 그랬단 말이에요. 동갑이잖아. 그 느낌이 딱 있는 거. 재밌다. 느낌이 진짜 있나 보다. 내가 되게 새롭네, 오늘. 와. 이게 자극제가 되나 봐요, 서로한테. 자극 받았잖아, 빨리 뭐라고 해봐. 어디 갔네. 준범아. 시어, 일로 와봐. 똥별이가 방으로 기대하네요. 우와. 시어, 우와. 갑자기 펼쳐진 단어 대결. 단어로 이번에는 승부를? 준범아, 딸기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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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는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어. 그 딸기, 산딸기, 바나나. 바나나 어디 있어요? 그 토마토. 고양이 어디 있어? 기린. 우리 해봐. 카카. 카우 고스. 포도. 예, that's right. 갈 길이 멀다, 준범아 지금. 갈 길이 멀어. 근데 우리 시우가 이렇게까지 잘하진 않는데. 오늘 준범이 만나서 그런지. 시우도 자극을 받긴 받았구나. 준범이는 강아지 고양이 여기서 지금 딱 이제 새로운 걸 익혀야 되는 찰나에 음매를 할 줄 알고 사과를 찝고 코끼리를 찝고 상어를 찝었다. 이거는 약간 자극 왔습니다. 태권도 자극 왔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단어에서도 또 이제 시우가 이겼어요. 그쵸. 원숭이 어떻게 시우 원숭이. 흰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준범아. 이제 힘들어. 시작. 준범이 힘 왜 이렇게 좋아. 야 준범아 뭐든 됐어. 됐어. 뭐든 했어. 힘재랑 이겼어. 준범이 힘재랑 이겼어. 아니, 머리 감싸고 똥비비 어디 가요? 천태대. 준범이 뭐예요? 나머지 건 뭐 그 힘으로 들고 있어요? 준범이 자극 받았구나. 우와. 뭐라도 보여줘야겠다. 뭐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우와. 제 구경해. 한번 보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사자. 근데 필요해. 5,000원. 드디어 다시 코코팅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시우 좋아? 요즘에 쇼핑 갈 시간이 없어. 좋아. 그것도 3,000원. 마지막 손님이 하니까 한 5,000원 정도 돼요. 5,000원? 아, 나 저거 진짜 제일 궁금해서. 오 마이 갓! 홍현이 씨 거다, 저거. 됐다, 원더걸스 왔다. 됐다, 원더걸스 왔다, 준범아. 완다, 오! 그 치매 너무 딱이잖아. 우와. 옷은 얼마에 파시나요? 이거는 내고 고고링. 오! 텔미 텔미 할인 받으려고 텔미 춤을. 아, 저렇게 입고 춤추면 이쁘시네요. 오, 텔미 춤. 텔미 텔미 어머나. 아, 쿨. 아, 또 저렴하게 득템하셨네요. 다 정리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금방 하지 또 괜찮아요. 와우. 우리 준범이 선물 줄 거 있잖아. 무슨 선물? 무슨 선물을 준비해 줬죠? 운동 또 열심히 하라고. 아빠 스타일로. 뭐야? 태권도 열심히 하라고 교복을 하나 챙겨왔어요. 준범이의 첫 교복. 태권도 너무 귀엽다, 세상에. 준범. 너무 귀엽다. 제가 오늘 들어와서 늦었어, 시간이. 아이고, 안녕한다. 안녕한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육아 동지를 얻었다. 그러게요. 와. 사실 그 누구보다 힘들어했을 다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수연 엄마와 필모 아빠. 아직 어린 5살 다모에게 전신마취 수술을 시켜야 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요. 과연 수술 후의 다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무슨 소리? 어머 다모야. 나 뛴다. 어우 거침없이 달리는데요? 아이고. 아빠는 아빠 다모? 아빠.
다행히 수술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편하게 숨 쉬면서 뛸 수 있게 됐네요. 아유,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때도 이제 코 안 걸고 뭐 떨 때는 너무 조용해서 오이씨, 어떻게 된 거지? 살짝 좀 갖다 대보기도 하고 너무 건강한 상황이에요.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다모야. 돌아와라, 잡았다. 너 숨어야지. 아이고, 완전 보호 바라게 됐네. 어이구. 도우야. 어? 도우가? 어머머. 이 도우이 뭐야? 진짜 멋진 형이다. 뭔가 더 씩씩해진 것 같아요. 도우야 어디가? 어, 이제 카메라 안에. 우와. 이야. 누구야? 엄마? 어? 엄마? 엄마? 응? 응. 엄마야? 엄마야? 그 방언이 확 터진 상황이고요. 자세히 들어보면 들려요. 앞뒤 안 맞게 엄마야? 하는데 이게 뭐야구나. 엄마야? 그다음에 춤추는 거. 그 음악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 인트로부터 춤을 춰요. 와, 바로. 아유, 흥이 넘치네. 아, 도우의 춤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 잘한다, 잘한다. 지금 와봐, 제 아들 바보 다 되셨네요 또. 아, 또 배고파. 아유, 또 딱 앉네. 이젠 진짜 스스로도 앉네요. 뭐야, 없어졌어. 무슨 고기 뜯듯이 이렇게 야무지게 뜯네요. 먹방하면 은우와 똥별이 빠질 수 없는데요. 보고도 만만치 않은 딸기 먹방 강자네. 도우야 엄마, 아. 엄마도 하나 주세요. 아. 알아듣는 것 같은데 희한하네. 갑자기 모른 척하는 거야 지금. 아우 엄마. 진짜. 안 돼. 딸기는 오우. 양보 못 해. 엄마 먹어? 아니야, 아니야. 오. 아우. 안 돼, 안 돼, 안 돼. 다모가 꺼주세요. 다모가 이거 꺼주세요. 없어. 왜, 왜? 설마 진짜로? 없어. 없어. 나 들어가겠어. 없어. 딸기 여기 간 거야. 없어. 간 거야. 없어. 없어. 어떡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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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갔다 올게. 엄마 나왔다. 왔나봐. 아빠 친구야? 친구.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이네. 아, 야, 그 뭐 있어? 뭐 있어? 보니까 여기 떡집하고 만둣집이 있네. 냄새 너무 좋은 거야. 잘 지냈어요? 어. 아, 더원 이정삼촌이네요. 더원이라는 친구는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좀 우애가 좀 있는 그런 친구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참 워낙 뭐 노래 잘하고.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다시 이정이라는 친구는 제주도에 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결혼하고 했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네.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정 삼촌. 아,
그 결혼식을 할 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저도 뭐 엄청 좋아하고 우리 애기들 하고 한번 이렇게 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한번 집에 놀러 와서 이것저것 좀 해보면 좋겠다. 필모 아빠의 찐친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네요. 전화 왔어? 아 전화. 아니 서울 오랜만에. 서울 얼마나 오랜만이야. 그냥 며칠 있다가 또 가려고 지금. 야 고생했다. 아이고 원기가. 아 근데 진짜 찐친 발기가 느껴집니다. 이게 좀 원래는 굉장히 큰 집인데. 이 정도면 정리 많이 된 거야. 아 진짜. 이종 삼촌께서도 뭐 머지않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요. 거의 뭐 맨날 전쟁터 같지. 다모야. 다모. 네. 뭐 하는 거야? 다모 색칠 잘해? 주워 먹는 거예요. 네? 모든 색깔을 다 합하면 무슨 색이 되게? 검은색. 어? 검은색. 어? 지니어스. 나 삼촌 그 3년 전에 알았는데? 나 삼촌 지금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다모야, 삼촌들 왔는데 커피 한 번 내려줄까? 삼촌들? 다모가 커피 내린다. 커피를 내려줘? 진짜 커피 얘기하는 거야? 뭐. 진짜로? 어머 어머 진짜 흐르나 봐요. 이만큼 하면 되겠다. 조금만. 오, 야, 그 뜨거운 거를 직접, 이야. 그 무거우니까 조심해. 어, 조심. 맞습니다. 아우, 착해. 어, 뜨거운데, 아유, 착해. 야, 이거 커피 물처럼 잘 됐다, 야, 연해가지고. 삼촌이 연한 거 좋아하잖아. 삼촌이 연한 거 좋아해. 다모야, 연하고 너무 좋아. 그게 다모가 생각하는 커피니까 먹어. 다모 용돈 줘야겠는데? 커피? 저 용돈 있어. 괜찮으면 괜찮고. 다모야. 여기 있어요. 적은 통이 아니라 금 건데요? 아우. 어, 다모. 아, 이 다모 돈 꺼냈어. 아, 삼촌 용돈 주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우와, 100만 원을! 역시, 고맙습니다. 다모! 오른쪽, 왼쪽 골라봐. 오른쪽, 왼쪽! 잠깐. 뒤에 보면 안 되지. 골라봐! 뒤쪽이야? 오, 야, 다모 잘 고르네. 야, 다모 5만 원짜리 있는 거 골랐어. 5만 원짜리, 야. 왜 그러냐면, 그거밖에 못 봤어. 40원짜리 주는 사람이 여태 없었던 거지. 뭐야? 진짜? 저 자식 장난하냐? 아줌마 인간.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래서 저게 저것만이 돈인 줄 아는 거야. 나 10,000원짜리인데? 야. 우와, 이다모. 이다모 엄청 부잔데? 어? 왜요? 어? 도우가 일어났다. 도우가 깼구나. 야, 야, 어른 같아. 안녕하세요. 귀여워서 쓰러졌어. 푹 빠지셨어요. 너무 귀엽다, 뭐. 그쵸. 나 사실 가까이서 처음 보거든, 진짜. 도우한테 이후로. 낯설기도 하면서 이게 뭔가 싶지, 지금.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 형? 형이 보면 얼마나 더 이쁠까? 어. 다 가졌다, 야. 와. 아니, 좀 약간 딸이 없잖아, 딸이. 에이. 셋째는 언제 나와요? 어? 셋째는 언제 나와요? 어. 아직 각자 몸속에 있는데? 아니, 셋째도 낳았으면 좋겠다, 형. 어, 엄마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거든.